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 세우고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피는 수급으로 보는 시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과연 이번 달 증시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대신증권의 오승훈 투자 전략 팀장과 함께 8월 한 달의 증시 전망을 들어보고 향후 대응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점의 최호성 과장과 함께요.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 중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본안 소송 개시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고 올림픽 기간 동안 무려 700억으로 불어난 박태환 선수의 경제 효과를 통해서 스포츠 선수들과 연예인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네, 정태근의 차트 보기에서는 차티스트 정태근 팀장의 차트로 보는 종목 선정 대원칙이 공개됩니다. 네, 전일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전일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케이스실러 주택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오늘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과연 있는 건지 들려주십시오. 지금 미국 시장은 이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지표가 좋아지면 심리적으로 3차 양적을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아지고 주택지표가 좋아지는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마 투자가들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FOMC 회의에서 이번에는 3차 양적을 안 빼고 9월달에 끄집어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돌고 있고요. 또 단기간에 미국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13,000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경계 매물 또한 출해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루머에 사서 뉴스에 발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FOMC 회의나 ECB 회의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로 좀 이끌고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저께 조정은 양호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일본도 지금 한 1%대 하락을 주고 있고 국내에는 장 초반에 뭐 기관이 갑자기 선물을 한 5천 개 사면서 주가를 급등으로 올려 끌어올리는 저점에서 끌어올리는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그 5천 개가 다 나가버리면서 이상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이 미국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추세를 바꿔서 완전히 하락으로 이끌가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닐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현금 들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내려온다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FOMC 회의가 오늘 끝나고 내일 20일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이 통화정책 회의까지 아마 지켜보자는 심리가 투자가들에게 많이 좀 있지 않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표나 이런 것들도 시장에는 영향을 전혀 못 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도 전에 이 독일 분데스방크에서 유로존 위기국의 국채 매입에 대한 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한 시장의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참 문제인데요. 그 독일이 이번에도 뭐 그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엔진이나 모멘텀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그 22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어떤 대책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겠다라는 내용의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박수를 쳤죠. 우리는 지지한다. 그래놓고는 뒤로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ECB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ECB가 결국 유로존에서는 물가 안정이 목표 아니냐. 물가 안정만 하지 왜 딴 거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겁니다. 결국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직매입이라든가 EFSF나 ESM, 그러니까 9월에 창설된 ESM의
은행 라이센스를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마리오 드라이 총재 입장에서는 나를 따르라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할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 안정이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이제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할수 있죠. 미국 FRB와의 금리 격차가 0.5%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둬야 되고요. 이 금리 인하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리 인하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뭐 0.75%를 다 내려서 막 제로 금리를 간다 뭐 이런 거는 안 되죠. 미국도 0.25%를 남겨놓은 게 상징성이거든요. 상징성의 여유분 뭐 이런 어떤 그걸 보이기 위해서 남겨놨기 때문에 0.75 정도는 못 내릴 거고 맥스를 내려면 0.5% 아니면 0.25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할수 있는 게 지난번 작년부터 시작됐던 3차 LTR로 1차, 2차, 3차 LTR로 그러니까 지금 3차 LTR로 가능성 이거는 이제 3년 만기 1%의 이자를 지급하죠. 만약에 개인들이 받으면 정말 좋은데 개인들은 또 이걸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살아난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사실 은행권에서는 3년 만기 1%면은 완전히 땡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잡아서 막말 국채 뭐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살아나는 전제 조건만 있다면 5%의 수익률 이상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거의 은행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동시 시행하는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언급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외에 아까 앞에서 제시했던 것, 지금 분데스방크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뭔가 서로의 협상안이 있었다면 아주 좋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향후 또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FMC 회의하고 ECB하고 본다면 FMC 회의보다 ECB에 더 중점을 두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FMC에서도 지지율 인하라든가 예치금리 0.25% 정도를 낮춰준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데스방크의 미국 국채매 반대 목소리 이건 결국 독일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자기들의 실질적인 상황을 다시 또 한번 반복해서 알린 거에 불과한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와 분데스방크 그 총재가 만나서 아마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주목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독일이 시장을 망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거고 독일을 시장에서는 압박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디스에서 국가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하향 전망했듯이 독일의 신용등급 한번 건드려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주가에 약간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건드려서 튀어나오게끔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분데스방크의 국채매 반대 목소리가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저께 유로존은 약간 흔들렸고 또 아시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한편으로는 기대 친리를 좀 낮춰주는 그 역할도 한게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출발 상황과 또 주체별 수급 상황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이 좀 힘이 없어서 저도 지금 힘이 빠지네요. 첫날인데, 8월 달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4거래일 동안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좀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또 정책회의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기간 조정, 자율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오늘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 12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1870선이 지금 무너졌는데요. 1869.66포인트. 어제 사실 1896포인트까지 찍었다가 제 방송 이후에 이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결국에는 많이 올렸었는데 장 막판에 결국 선물도 3% 정도 빠졌고 오늘 그 이어나가는 모양새를 조정 이어나가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면 일단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5거래일째 강세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0.1% 정도 상승한 468선을 기록 중인데요. 오늘도 외국인은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좀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결국 쇼커버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2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은 사실 별로 사고 있지 않다,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기관도 사실 적극적인 매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기관이 제일 많이 산건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랑 조선업종이었는데요. 오늘도 운수장비 업종 33억 사고 있고요. 전기가스, 건설, 운수창고 골고루 좀 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거래소에서 의약품 업종이 1%대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음식료품업, 경기 방어주자
3.7% 상승 모습, 나머지 업종은 거의 하락하는 모습 가운데 통신업, 은행업, 유통업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심하게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락문화, 컴퓨터 서비스, 섬유의료, 디지털 콘텐츠 이런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과 하락이 좀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속내를 표현하신다면요? 일단 외국인은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드라기 발 효과라고 훗 이렇게 좀 웃음을 지면서 파생시장 우리 판때기로 돌아가는 건 니네는 모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다시 또 비꼬는 말로 했는데, 어저께 옵션 만기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동성이 크게 달했습니다. 어저께 콜옵션 시장에서요 거의 50배가 나왔습니다. 거의 2008년 리먼브라더스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시장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물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옵션 승수제의 그런 어떤 판이 커진 시장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도박판이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개인은 완전히 어저께 좀 죽은 개인들 많았습니다. 어제 깡통에 빚진 사람 무지하게 많대, 조심하자 파생시장, 이렇게 개인은 오늘 표현했는데요. 사실 이 얘기도 조금 있다가 투자 전략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 젠장할 외국놈들, 우린 왜 항상 당하는 걸까 하면서 오늘 아침에 불꽃쇼를 잠깐 보여줬습니다. 기간이 오늘 아침에 선물을요, 6천억 가까이 30초 만에 매수를 했다가 다시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옵션 시장에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분노의 매수, 분노의 매도 거의 나왔었는데, 정말 거래소가 한산해지다 보니까 지금 파생 시장이 상당히 지금 더 거래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면서 외국인들의 거의 판에 의해서 노란하고 있는 시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요? 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뭐 앞서서 다른 분들이 독일 얘기, 분데스방크 이런 얘기 했고요. ECB나 아무래도 FOMC 얘기는 계속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 저의 아침 방송 예측은 솔직히 많이 빗나갔습니다. 오후 들어서. 그 점은 좀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로는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결국 8월 2일 ECB의 부양정책이 어떻게든 나올 것이라고 보고, 일단 8월 1일 내일, 오늘 그리고 아무래도 유럽은 내일 밤이니까 내일까지는 최소 1850선, 40선에서 횡보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시장이 다른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유럽, 미국 시장이 밤사이 약보합을 보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결국에는 파생시장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쌓아놨던 선물 매도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했고 저도 우려를 했는데, 일단은 그 선물 매도분에 대한 슈커버가 어제 거의 금액 기준 1조 계약수로 한 7,500개 정도가 이제 오전 후반부터 해서 오후까지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일단 근데 이 외국인의 선물 쇼커버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 결국 국가 물량이 상당히 4천억 정도 들어왔고요. 비차익으로 외국인은 삼성전자 2천억 이상 사는, 결국 수급적으로 상방을 어제는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제 아침 방송이 어제 끝나고 30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저께 아침 시장 말씀드린 데 틀렸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옵션 파생 시장은 왜 말씀 안 드릴 수밖에 없냐면, 옵션의 레버리지가 원래 1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7월 달부터 승수제라고 해서 5배로 올라갔습니다. 50만 원이죠. 10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됐고 1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참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보통 큰 개인들은 합성 포지션이라고 단순히 뭐 풋옵션, 콜옵션을 네이키드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 전략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매도 전략이라는 건 만기가 다가올수록,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 만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8월달 옵션 만기도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이 돼 있는 가운데 매도를 까면, 만약에 지수가 박스권인 상황에서는 월물 초부터 매도를 까놓으면은 상당히 지수가 박스권이면 그 프리미엄을 먹습니다. 웬만히 90% 이상의 승률을 1년에 거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선수들이 그리고 좀 큰 개인들, 큰 자금도 운영하는 분들은 합성 매도 포지션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어제는요, 이제 장을 거의 40포인트, 5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콜이 장중에 저점 대비 50배 이상 오르는, 그리고 사거래일 동안 아무래도 상승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뭐 2000% 이상 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콜 매도를 엄청나게 까놨습니다. 사실 매도를 많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어저께 180억 개인이 순매수를 했죠. 순매수가 아니라 손절 물량입니다. 오늘도 개인이 98억 사는데 어제 못 친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 외국인은 어저께 선물을 쇼커하면서 콜 매도를 300억 가까이 쳤고요. 오늘도 70억 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상방 쪽으로 틀면서도 하방에 대한 헷지를 어느 정도 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옵션 승수제 7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서 7월 옵션 만기일날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상당히 하방 쪽으로 쏠렸고요. 예상과 다르게 하방에서 많이 터졌고요. 외국인들이 그날 많이 먹었고 이번에는 하방으로 모으는 듯하면서 개인이 하방으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결국엔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상방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개인들은 완전히 아작이 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몇 년 장사하신 분들 어제 하루 만에 당했을 거라 일단 보고 있고요. 이런 투자 전략 사실 아무래도 주식을 많이 하시는 이런 방송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현물 시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거래가 죽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시가총액 높은 걸로만 지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장이 외국인들의 입김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파생시장을 같이 이용하면서 합성으로 결국 옵션 시장 승수제가 5배로 커진 시장에서 정말 크게 먹는 시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더더욱이 파생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시장 잠깐 이제 전략을 그런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제가 드리는 건 사실 방송에 맞지 않을 거라고도 일단 판단을 하지만 일단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드렸고요.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 3차 없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CNBC에서 어떤 뭐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에는 안 나오고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가 정말 안 좋게 나오면 8월 말 잭슨홀 미팅이나 아니면 9월 초 FOMC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는데 사실 이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13,000을 넘는 입장에서 지수가 조정도 받지 않고요. 주택 판매가 주택 회복세가 2개월 내 미국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굳이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양적완화 3차를. 그럼 어쨌든 시장이 그동안 기대심리 어쨌든 파생 포지션을 이용해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많이 올렸지만 유럽장이나 미국장을 올린 역할은 ECB의 역할인데요. 지금 ECB의 역할 드라기 총재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경기 부양 기대는 이번에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뭐 3차 LTRO라든지 S&P 국채 매입 프로그램 그리고 뭐 ESM의 은행 라이선스 이런 거 전부 다 나와도 사실 시장이 더 추가 상승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봉상으로 어제 60일선을 뚫는 강한 양봉은 나왔지만 분명히 1900선 넘어가는 1930선까지 매물벽이랑 저항선이 상당하고요. 가장 문제는 외국인의 자금을 베팅할 만큼 국내 자금에 들어와 있는 만큼 쓸 만큼 5거래일 동안 썼다는 겁니다. 이제는 추가로 대거 매수할 자금이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국내로 추가 유입이 된다면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8월 2일 이후에 결국 정책회의 보고 유럽이 안정적으로 되면 유럽계 자금이 다시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대거 매수세가 일어나면서 한 번은 더 오버 상승을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외국인 여력이 약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살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기관은 단타성 매매를 상당히 짙게 하는 일단 주체 세력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상승은 드라기가 정말 지금 나온 내용 이외에도 추가 부양 정책이 없다면은 상당히 1900선을 넘어가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 계획까지 좀 보시고 관망을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는 각 증권사 투자 전략 팀장들과 함께 8월 증시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요 증권사 투자 전략 팀장들의 하반기 증시 관전 포인트부터 봅니다. 네, 류용석 팀장은 월 초반의 정책 이벤트와 매트로 결과를 말했고요. 김지영 팀장은 22 정책회의, FOMC 회의, 중국 경제를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오승훈 팀장은 안도렐리의 가능 여부, 김영렬 팀장은 글로벌 경기 악화 확산, 디플레이션의 리스크, 재고 손실의 위험과 신속한 경기 부양 조치 및 정책 공조를 말했습니다. 강현철 팀장은 하반기 수출 및 소비 개선 여부에 주목하자고 했고요. 네, 하반기 유망 업종 및 종목은요.
이용섭 팀장이 제약, 통신, 유틸리티 등의 축소, IT 화학 비중의 확대, 삼성전자, LG화학, 제일모직, 네페스의 종목을 말했습니다. 김지영 팀장은 종목을 언급했는데요. 현대차, 두산중공업, 하이트진로, 대우인터내셔널, 삼성정밀화학, 녹십자 등을, 오승훈 팀장은 IT, 조선화학업종을, 김영렬 팀장, 화학과 비철금속, 조선기계를 말하면서 종목으로는 LG화학과 현대하이스코, 삼성중공업, LS를 말했습니다. 강현철 팀장은 경기 민감준의 대형주를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오승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 증시 향방을 가늠할 만한 주요 이벤트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이벤트들이 월 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된 경제지표와 ECB, FOMC 등 통화정책회의가 8월의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에 FOMC 회의가 있고요. 내일은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7월 말 이후에 이제 반등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의 초점을 맞추고 반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가속될 것인지 아니면 기대감을 다시 또 반납하면서 되돌림이 나올지 여부가 통화정책,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 같고요. 경제지표 부분들은 뭐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만은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는 소폭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쪽 지표는 7월 지표들이 8월 초에 발표되는 7월 지표들이 전월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7월에 아주 안 좋게 봤던 경기에 대한 비관을 일정 부분은 교정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8월 주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 드십니까? 결국은 5, 6, 7월 달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반작용, 즉 안도렐리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통화정책 유럽에 있어서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7월 달보다는 7월 초에도 유럽에 대한 기대감들 모아지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이후에 기대가 좀 실망으로 바뀌면서 계속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8월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7월의 기대감이 유럽의 유로존 내의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면 8월의 기대감은 ECB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정부보다는 ECB가 과거에 이제 히스토리상 더 신뢰도 있는 조치, 뭐 예고를 하고 행동을 곧바로 가시화하는 그런 측면을 보였었기 때문에 7월보다는 8월이 신뢰도 반등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8월 증시의 코스피 밴드를 예상하신다면요? 네, 저희 대신권에서는 8월 좀 강한 반등 랠리를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치를 2,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유망 업종과 종목은 어디를 주목하십니까? 결국 한 3개월 동안 눌려 있었던 증시가 반등을 보일 수 있고 어제처럼 이제 오늘은 좀 되밀리고 있지만 상승 탄력이 좀 강화되는 국면에서는 결국은 베타가 높은 고베타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고베타 업종이 IT 업종과 조선 화학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민감 성격을 가진 고베타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것이 8월 증시에 유망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8월 주요 시장의 투자 전략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정책, 그 8월 초에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안도렐리의 개연성 그리고 가능성은 7월보다는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 랠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고베타주, 고베타 업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하반기 내년 1분기까지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대략은 상단은 205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포인트 정도의 강한 반등이 나오면 이 부분들이 어떤 임계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뭐 조금 더 상승의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베타 업종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센터 오승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보까지 김보람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다. 이슈 정복하기 순서인데요.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 9개국 법정에서 특허 전쟁 중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의 본안 소송이 30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주식을 1조 6,20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지난 3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대장주인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태환 선수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기업들의 매출이 올림픽 시즌인 6월과 8월 사이 700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박태환이 출연한 광고에 나온 제품 매출을 합산한 추정치입니다. 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지점 최호선 대리 통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세계의 특허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가리는 본 게임이 시작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예, 핵심은 그 애플의 디자인 그 권리를 삼성이 침해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법원에서는 소송 중에 있는데요. 제일 시장이 큰 미국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은 이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본안 소송인 만큼 지는 쪽은 이제 조원 단위의 이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만큼 각자 치열한 논리 싸움이 소송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애플의 창인 디자인 특허와 삼성의 방패인 통신 특허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유효하게 인정받느냐 하는 점인데, 애플은 갤럭시 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이끌어낸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 환경의 UI죠. 특허를 활용해서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맞서 이제 그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은 과거 소니 제품을 베낀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애플 논리의 무력화를 시도하며 애플이 자사 무선 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인데, 누가 이기든지 진 쪽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는 그 실리콘밸리의 신화 피레이트 오브 실리콘밸리라고 소개된 영화에서 이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1970년대 작은 벤처 회사를 설립한 후 현재 IT계 신화적인 인물이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 두 IT 건물의 이제 드라마틱한 성공 이면에 있는 그 비즈니스 세계의 내목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빌 게이츠와 이 스티브 잡스의 큰 성공을 가져다 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GUI 방식의 운영체제와 이제 관련된 내용이 현재 그 삼성과 애플의 소송을 보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스티븐 잡스는 제록사의 이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베껴서 맥킨토시에 이제 탑재를 했고요. 빌 게이츠는 이런 잡스에 접근을 해서 윈도우를 개발했다는 내용인데, 영화 도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od artists copy, but great artists steal 이라고 그러니까 훌륭한 예술가는 복사를 하지만 더 큰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말은 피카소가 했던 대사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종합해서 보면,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주장한 자료에는 2006년 당시 블룸버그가 가졌던 소니 디자이너 유진 모리사와 씨와의 인터뷰가 있는데, 이분이 그린 스케치를 스티븐 잡스와 조니 아이브에게 전달되었고, 당시 애플의 디자인이었던 신 니시보리에게 애플폰을 위해 소니스러운 디자인을 준비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그림을 보게 되면 그 현재 아이폰의 그림과 아주 거의 유사하게 보이는데요. 이번 그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결말이 어떻게 됐든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결말이 이제 전 세계 소송 중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소송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어제까지 무려 1조 6,200억 원을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뒀나요? 예,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이제 지난 7월 27일부터 3일 동안 1조 6,200억 원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3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대장주인 삼성전자였고요. 그다음에 이틀 새 순매수 규모가 이제 8천억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스마트폰 부문 호주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경쟁력이 부각이 되었고 한국 증시 대표주인 만큼 프리미엄이 부여했다는 진단이 있는데 이에 이제 지난 26일 49.18%였던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30일 49.46%로 뛰어 올랐습니다. 자동차주 역시 이제 매수 상위를 포진했는데요. 30일 기준 현대차는 969억 원, 현대모비스는 598억 원, 기아차는 455억 원이 이제 순매수 상위 2위에서 4위를 포진했고요. 아울러서 이제 SK하이닉스가 286억 원, 삼성전기, LG전자, 삼성 SDI 등의 이제 IT주 위주로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우려 완화와 함께 외국인들의 위험자산 선호도가 다소 개선이 되었고 이런 흐름이 이제 한국 증시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진단했는데요. 또한 상대적으로 실적 전망이 탄탄한 IT와 자동차의 경우 매수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이제 이벤트를 앞둔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했다는 분석인데 8월 1일 미국 중앙은행 이 이제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같은 달 2일에는 유럽 중앙은행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 등 이제 강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이번 상승에서 주도주인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납북과대 업종 및 종목 등이 이제 바닥에서 21선이 60선을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지수 관련 대형주에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올림픽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박태환 선수가 광고한 기업의 매출이 무려 700억 원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한양대 스포츠 산업 마케팅 센터에서 이제 박태환 선수의 광고 모델로 세운 기업들의 매출이 올림픽 시즌인 6월에서 8월 동안 약 700억 원 늘었다는 이제 효과가 나왔다는 것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지난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이제 선수를 광고 모델로 쓴 기업 매출이 약 10% 늘어났는데 이미지 제고 효과까지 고려하면 박태환의 시장 가치는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이제 지난해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했을 때 관련 기업들의 매출과 인지도도 크게 높아졌는데요. 대회 이전에 박태환을 모델로 기용했던 LG전자는 박태환을 선전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32% 증가 효과를 경험했고요. CJ제일제당도 박태환의 이제 건강한 이미지를 부각시킨 광고를 내보낸 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세계 선수권 참가하기 직전인 6월 한 달 동안 햇반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 상승한 95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태환 선수는 런던 올림픽 출전 선수 가운데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광고 모델을 뽑히고요. 그는 이제 SKT, 삼성생명, 삼성전자 노트북, CJ제일제당, 잠바주스 등 다양한 광고 분야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박태환 선수를 후원해온 SKT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약 1000억 원대의 블랜드 홍보 효과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하계 올림픽에는 이제 박태환이 있다면 동계 올림픽에는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2009년 이 김연아 선수가 세계 선수권을 제패하고 남은 경제 효과만 해도 이미 2천억 원을 넘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또한 이제 2010년 밴쿠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우승으로 김연아의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심지어 전체 경제 효과가 5조 2,350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최근 주가 중 오른 JST나의 노만손과 매일우유가 이제 매출 증대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현재쯤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여성 그룹 티아라의 멤버인 화영의 이제 탈퇴와 정의강경의 왕따설로 인해서 현재 티아라 멤버가 출연한 광고가 지금 철수되고 있는데요. 재계약도 지금 철회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 영향력 있는 스타들의 성과가 기업 가치 증가 혹은 하락에 미칠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 투자 의사 결정에 이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요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드리는 리딩 투자 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는 오늘 뭐 강하진 않은데요. 그쪽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본토 증시는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일 약세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2100선을 지지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0.1% 상승한 2108.0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중국 본토 지수 매수세가 실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면서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2150선 돌파하지 못한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 기조를 나타내면서 2100선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2100선에서의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주택 거래가 급증했다라는 중국 지수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40개 도시 가운데 30개 도시의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반면 최근 들어 계속적인 중국의 부동산 긴축 기조에 따라 부동산 기업의 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10개 대형 부동산 개발의 매출은 2,97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2010년 상반기보다는 74.5% 증가하는 모습이었지만 순이익은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결국은 매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형적인 성장일 뿐 실질적인 순이익은 감소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증시의 약세를 주도했던 것도 이런 부동산 업종이었던 만큼 부동산 시장의 개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업종으로의 순익 개선으로 이어져야지만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인민일보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은 여전히 지속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00선에서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2100선 이후 계속적인 상승기조 나타낼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세 번째 시간 외국 그 계속해서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세 번째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진도를 좀 빨리 좀 빼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빨리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을 통해서 조금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거래량 증가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그 차트 패턴을 통해서 최근에 어떤 그 많이 형성되고 있는 단기 패턴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면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 시간에 좀 해드렸던 부분인데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리노스 일봉을 가지고 최근에 나오고 이 그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차트에 대한 공부 그리고 차트에 대한 공부가 그만큼 많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요 패턴으로 해서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현재 숫자를 제가 그 차트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숫자 1, 숫자 2, 그리고 숫자 3, 숫자 4.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는 내용들하고 그리고 캔, 그리고 차트하고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서 요 패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익히신다면은 조금 그래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부분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리노스 일봉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게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최근에 와서 많이 어떤 작전이라기보다는 단기 세력 패턴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 세력 패턴들이 어떤 최근에 가져가고 있는 그런 패턴을 좀 알기 위해서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하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그 고위 소위 말하는 그 이중 천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삼중 천장이라는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외봉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고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이중 천장이 발생하지 않고 바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패턴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읽어본다면은 일단은 그 패턴에 대해서 어떤 고점 신호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패턴을 좀 익히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고점 신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중 천장이라든지 그 삼중 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의 어떤 그 세력이 있다 치면은 그 세력들이 이제는 많은 개인들이 이중천장이라든지 그리고 삼중천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패턴으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패턴을 한번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봉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쌍봉이라든지 그리고 N자형 반등을 역으로 세력들이 이용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로 설명드리면 또 힘들기 때문에 바로 조금 예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이전에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 때 그 변동성 확대죠. 변동성 확대에서 LG화학의 어떤 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SK 이노베이션의 주봉 차트인데 요거를 좀 같이 보시면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시면은 외봉 형성 후에 어떤 횡보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 간단하게 선으로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화면 좌측을 보시면은
자, 외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횡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횡보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위한 어떤 그런 쉬어가는 구간이 아니라 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 조정 구간에서 세력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후에 주가는 급락한다 그런 패턴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은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난 뒤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던 이평선 지지 후에 반등은 일단 의심하자 이런 표기도 조금은 참고를 해보시고 이건 네 번째 시간에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지막 랠리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근데 더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25만 원의 가격대 부근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이후에 20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박스권 흐름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세력들은 이 자리에서 티를 안 내고 빠져나간다는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눌림 구간이 들어갔을 때는 2차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시세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은 특히나 아래쪽 리스크 관리는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20만 원을 하단으로 해서 눌림목 구간이 아닌 급격한 하락 신호였던 부분들이 20만 원 이탈하게 되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좌측에 있듯이 외봉 빨간색 선을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외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주가 조정 구간을 거치고 그리고 바로 급락을 해버리는 이런 패턴, 요거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화면 아래쪽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거래량도 조금은, 요 부분 좀 티가 났습니다. 고점 신호 나올 때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보겠습니다. 25만 원의 가격대 갔을 때 이전보다 거래량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은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나타나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세 번의 어떤 고점 신호가 나타났죠. 변동성 확대, 거래량 증가, 그리고 외봉 형성하고 난 다음에 주가 눌림목 구간, 이렇게 세 번의 주가 흐름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서 충분히 빠져나갈 구간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패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로닉이라는 어떤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자, 잘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전 고점을 보게 된다면은, 자, 첫 번째 숫자 1을 보시면 됩니다. 1차 반등 및 그리고 가격 조정 이후에 재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요 화면 좌측에 보시면은 위쪽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면서 시세가 마무리가 되고, 위에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121선이죠. 121선을 두 번의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숫자 2를 보게 되면,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반등 및 물량, 마지막 반등으로 판단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 조금은 그래도 물량을 조금 떠넘기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거래량 표시도 없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 이제 고점이구나 이 부분을 판단하기 조금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죠. 주가 조정을 받는데 숫자 3을 보세요. 숫자 3을 보면은 제가 빨갛게 칸을 그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숫자 3을 보시면은 전고점 저항,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 저항에 받고 나서 가격대가 지금 제가 우측에 표시는 안 했는데 6,400원 정도 됩니다. 6,4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주가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눌림목 구간이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위쪽으로 돌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전에 SK 주봉 차트에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눌림목 구간에서는 아래쪽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래쪽에 하단을 지지하지 못하니까 주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숫자 4를 보게 되면은, 자, 숫자 3과 숫자 4를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눌림목보다는 이때 당시에는 그 누가 봐도 매도신호라는 부분이죠. 왜? 하단 외봉 형성되고 난 다음에 주가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그리고 하단을 지지하지 못하니까 주가는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차트 패턴을 계속해서 찾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패턴을 계속 저도 찾으려고 계속해서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정석적으로 이렇게 나오긴 정말 힘듭니다.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요런 비슷한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형된 패턴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으로 계속 익혀야지, 아, 이런 패턴이 나올 때, 아, 이런 패턴이 되겠구나, 이렇게 익숙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식과 같은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주관식이지. 그리고,
보시면은 정석적인 패턴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나왔을 때 조심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패턴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휴비츠의 일봉 차트를 가지고 한번 어떤 패턴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숫자 1을 보게 된다면은 변동성 확대 그리고 급등 흐름으로 고점 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은 조금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일단은 제가 화면에 이렇게 외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눌림 구간이 나오고 주가 조정받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아, 이렇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쳤을 때 이 패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전혀 여기서 숫자 3을 보게 된다면은 12,500원에서 13,500원 사이의 어떤 행보흐름 이 구간에 왔을 때 아 눌림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봉 최근에 어떤 패턴 고점 신호인 외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 들어갔구나 이 부분을 알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반복 하셔가지고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계속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숫자 1, 2, 3, 4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보시면서 조금은 숙지를 하신다면 다음에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숫자 1에서 변동성 확대, 그리고 두 번째 숫자 2에서 14,500원 고점 신호, 그리고 세 번째에서 12,500원과 13,500원 사이 어떤 행보 구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숫자 4까지 만약에 참고를 해본다면은 자, 마지막에 그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렸죠. 이런 부분에서 개인들을 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비벨록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패턴은 상당히 어렵죠. 이 외봉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행보 구간 들어간다는 게 판단하기가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화면 좌측에 빨간색 선이 5일선이고요. 그리고 갈색 선이 20일선이라 표시를 하는데, 자, 다음 시간에 좀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자, 숫자 1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5일선과 20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21선을 지지받게 된다면 보통의 어떤 상승 초기 구간이라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조금 매수를 아직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근데 이후에 중요한 것은 이평선, 21선, 이평 지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조금 오르고 난 다음에 숫자 2를 보게 된다면은 친절하게도 그리고 정확하게도 21선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글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반등을 받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대를 보신다면은 숫자 3을 보세요. 34,000원에 고점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29,000원과 33,000원 사이에 어떤 박스권 흐름이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박스권 이탈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상당히 어렵죠. 첫 번째 SK 이노베이션 어떤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상당히 좀 패턴이 쉬운데 뒤로 갈수록 패턴이 상당히 어렵죠. 제가 왜 이런 어렵지만은 이렇게 패턴을 왜 보여드릴까요? 항상 정석적인 패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패턴을 찾고 찾다 보니까 이런 패턴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 분석을 제외하고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차트 보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네 가지 어떤 그 샘플을 보여드렸듯이 계속해서 어려워지잖아요. 패턴이. 구분하기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익히는 것이 결국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세 번째 외봉 형성하고 난 다음에 행보에 대한 패턴을 보여드리게 되면서 고점 신호가 나왔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동평균선 지지 그리고 이동평균선 저항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그 VOD를 보시면서 조금 복습을 하시면서 아 이런 패턴 외봉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행보가 나오면은 고점 신호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계속해서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고요.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연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성 이커님. 네. 자,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의 차트 뽀개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베스트 종목 상담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23153-1610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